네, 아주 어렵게 어렵게 이사를 마치긴 했습니다. 마치긴 했는데 지금 벽지 작업이나 그런 게다된 상태가 아니라 가지고 좀 어수선하긴 하죠. 시방패으로 제가 이런 것도 막아놓고 지금 손을 봐야 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. 그런 생각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번 들게 하네요. 어쨌든 저쨌든 벽지 배송이 지금 하루 정도 늦춰진 관계로 스위치를 갈까 합니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스위치를 안 보여드리고 네모네모 벽지만 보여드리고 있죠? 아, 여러분 긴장하시라고 난 이런 스위치를 본 적이 없어요. 보여드릴게요. 이거 대한제국 때부터 쓰던 건가요? 아인슈타인이 이걸 본다면 얼마나 비통해하시겠습니까? 이러라고 내가 전기 만들어줬나? 물론 별은 떠 있어요. 물론 별은 떠 있는데 끄면 아예 맞아요. 야광도 이제 죽었어요. 다 죽었어.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태도 아니 하늘나라 가버렸어요. 칼자국은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. 뭐 때문에 있는지. 그래서 제가 오늘 요 놈을 바꿀 거고요. 하, 이 콘센트 이것도 굉장히 낡았죠. 이 찌든때가 보세요. 이 찌든때가 긁어지지도 않아요. 반지하라 가지고 햇빛도 이렇게 안 드는데 전등조차 너무너무 성능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이게 전등까지 가는 걸로 사람을 부르려고 견적을 알아보니까 네, 신메눈을 달라고 하십니다. 신메눈 뭐 어떡하겠어요? 제가 하면 되죠? 십자 모양 같은 거 하지 마세요. 이거 딱 봐도 일자 드라이버가 들어와야 하긴 생겼잖아요. 그쵸? 너무 상식적이죠? 이렇게 딱 넣으면 딱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. 이거를 탁 떼주시면 이게 푹 빠집니다. 전기는요, 함부로 잘못 만들면 고인 프리패스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무조건 두꺼비 집을 내려주고 해줘야 됩니다. 안 보여요. 프레시 하나 더 있어요. 여기 하얀색 부분이 있죠? 하얀색 부분 저거를 일자 도우라이버로 눌러주시면 전선이 딱 빠져요. 이렇게 하나가 빠졌죠? 분리를 해놓고 작업이 하기가 편하거든요? 분리를 해놓고 우선은 아까 뺐던 그곳에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. 물론 잘 보이진 않아요.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.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. 아무튼 저 고프로로도 한번더 잡아드릴 테니까 함께 좀 가봅시다. 여기랑 여기다 껴주시면 되겠죠? 저 이제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두꺼비지 켜고 올 거거든요. 갔다 올게요. 다 고정을 시켜놨고 위에다가 덮개 덮어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,
드릴과 후레쉬를 다 재기에는 역부족입니다. 이건 도저히 촬영이 불가. 후레쉬를 이게 너무 옛날 전등이라 가지고 커넥터가 없습니다. 커넥터가 없어 이거. 그 말인즉슨 제가 리퍼로 여기 잘라내고 고무를 벗겨내서 거기다 커넥터를 연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손이 많이 가게 생겼죠? 괜찮아요.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. 다 제가 할 거니까요. 눌러서 쏙 껴주고 좋았어. 눌러서 쏙 껴주고. 아주 잘 됩니다. 갑자기 막 TV도 혼자 켜지네요. 아주 밝아졌어요. 커넥터가 없어서 꽤나 애먹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됐고 또 어깨 쓰담쓰담 셀프로 한번 해주고 이 스위치도 너무 깔끔하게 잘 바뀌었고 콘센트도 잘 작동이 됩니다. 오늘 저의 전리품들 너무 더러워요. 그래도 이렇게 또 10만 원을 아꼈습니다. 예, 아주 기특해. 이게 아니, 한번더 해줘.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도 제가 10만 원을 벌었던 것처럼 이 불을 축적하시고 두씀의 건강을, 날씀의 재력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.